기출문제풀이를 하겠는데 235페이지 콩 1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건축물의 1층이 차량, 주차, 전용으로 되어 있는 피로티 구조다.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1층이 있다. 그러면 그 면적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맞습니다. 2번, 층고가 2m인 다락이 있다면 다락이 차지하는 그 면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포함된다. 맞습니다.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락의 층고가 바로 평지부 아래에 있는 다락 경우는 1.5m 이하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1.5m를 초과할 때만 다락의 면적이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된다. 이것이고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의 경우는 그 다락의 층고가 1.8m 이하이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않고 1.8m를 초과하게 될 때만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거죠.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이 3층 끝 지붕이 평지붕이죠. 근데 여기가 다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합시다. 다락. 다락의 면적이 50제곱미터다. 그리고 이 다락의 층고가 층고 높이 이게 층고가 1.5m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다. 라고 합시다. 이때 이 평지부 아래 있는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이면 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냐라고 하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계산하므로 이 연면적은 30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만약 이 다락의 층고가 이렇게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이게 평지부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이 있는데 그 면적은 50m 다락. 그리고 이 층고, 다락의 층고는 1.6m다 라고 합시다. 그리고 각층 바닥면적 크기는 100제곱미터다 라고 한다면 이때 다락의 층고가 1.5m를 초과했죠. 1.5m를 초과한 다락의 경우는 그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산입합니다. 바닥면적으로 산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인 연면적이라는 것은 여기 배, 이것도 바닥면적 보니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350이 되죠. 350제곱미터다. 이렇게 계산해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물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3층 건물이 있고요. 이 각층 바닥면적은 크기가 100제곱미터라 합시다. 이렇게 100제곱미터고 여기에 다락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 다락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 다락의 층고 는 1.7m라 합시다. 이렇게. 이랬을 때 이 다락의 면적인 50제곱미터는 바닥 면적에 산입될까요? 산입되지 않을까요? 산입되지 않습니다. 왜? 이 경사 지붕 아래, 경사 지붕이죠, 이게.
경사 지붕 아래 설치되어 있는 다락의 경우는 이 층구가 1.8m 이하이면 그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4집 안다고 했죠. 그래서 층구가 1.7m에 불과하므로 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4집 되지 않아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3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죠. 이 건축물 연면적은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또 이렇게 경사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 2층, 3층이 있는 바 이 다락이 또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락의 층고가 자 2m 합시다. 2m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면적은 50제곱미터이고 각 층 바닥 면적은 다 100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 다락의 이 50제곱미터라고 면적은 바로 바닥 면적에서 할 때 산입 될까요? 산입 되지 않을까요? 산입 되죠. 다락의 층구가 1.8m를 초과했다. 초과하면 다락의 면적도 바닥 면적으로 산입합니다. 고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이것도 바닥 면적으로 계산되니까 바닥 면적, 바닥 면적 350이 되죠. 이렇게 이 다락 면적이라고 하는 것 그 층고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걸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2번 지문은 층고가 2m인 다락은 그것이 평지붕으로 되어 있던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던 불문하고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된다. 맞습니다. 3번 용적률 산재한다. 용적률 산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곱하기 100%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이때 용적률 산정 역시 이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 내에 지하층이 있다면 제해, 지상 부속용 주차장이 있다면 제해, 또 피나 안전구에 설치되어 있다면 제해, 대피공간이 설치되면 제해, 이렇게 해서 지주피표는 제외된다. 고로 3번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으므로 맞죠. 4번 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 높이를 측정해서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 계산하는 게 4m 맞습니다. 5번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틀렸죠. 이 주택의 경우 발코니 이 베란다를 우리는 발코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A벽이라 합시다. A벽에서 한 2m 이상 밖으로 뺍니다.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보통 2층 이상의 층에 이렇게 만들죠. 이게 A벽이라 합시다. A벽. 저기는 안쪽, 여기는 바깥쪽 이렇게 생각. 여기도 A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A벽에서 이렇게 빼냈는데 2m 이상 빼냈습니다. 2m 딱. 여기 길이는 20m.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게 발코니. 주택의 발코니. 이 주택이 이렇게 있다면 이 주택의 발코니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2m 곱하기 20m는 발코니 전체 면적이 이 전체 면적은 조금 전에 얼마였습니까? 40제곱미터 했죠. 20m 곱하기 20 하니까 40m. 이걸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다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 면적에서 이걸 빼는 겁니다. 이걸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것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 뭘 빼느냐? 빼는 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바로 이 발코니가 접하고 있는 A벽이 있죠. 이렇게 A벽 중 가장 긴 길이 2m가 길입니까? 20m가 길입니까? 20m죠. 발코니가 접하고 있는 가장 긴 A벽의 길이에 20m 했다가
1.5m를 곱해줘요. 1.5m를 곱해준 값을 뺀 나머지가 있으면 그것만 바닥면적 산입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30.5m가 되죠.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30.5m를 빼면 10.5m가 남죠. 이것만 바닥면적으로 산입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축물,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물은 이걸 노대라고 해요. 노대. 노대도 똑같습니다. 노대 전체 면적이 40m다. 그러면 그 전체 면적에서 노대가 접하고 있는 A벽의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만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겠고 이건 중요하므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층 이상의 층에 노대라든가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이 안쪽에서 이 노대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라고 하는 문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있게 될 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난간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여기까지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면은 239번, 239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자, 지하층이 2계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바닥은 600m이며 바닥면적의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렇게 건축물인데 땅속에 묻혀 있으면 이걸 지표면이라 합시다. 지표면이고 땅속에 묻혀 있는 지하층이 두 개네요. 그리고 지상층은 층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은 높이가 일정한 높이에 이르고 여기는 또 일정한 높이 이렇게 다르다고 되어 있죠. 이때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첫째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건축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들은 높이를 재가지고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게 될 때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 본다 이걸 떠올리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높이가 각각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12m라고 있고 할까요? 한쪽은 16m라 했습니다. 그러면 4m로서 나누면 3층이 되죠. 4, 3, 12. 4m로 나누면 4, 4, 16. 4층이죠.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층수가 다르다 그러면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 보니까 4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쭉 넘어가셔서 243페이지 가면 건폐율 용률 높이잖아 있죠. 이 건폐율 용률은 꼭 시험에 출제가 될 것인데 바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번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률이라는 설명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면적 비율이다. 이건 틀렸죠.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을 건축면적으로 바꿔야 맞고요. 2번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맞죠. 아까 지주 PP는 제된다 했으니까요. 3번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 최대한도를 강화 적용할 수 있고요. 이를 완화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특별법, 국토의 계획 등 법률에 따라 일반법. 그래서 이 특별법 즉 유출을 찾아오는 건축법의 규정을 통해서 일반법인 국토계법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정도로 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정한다. 틀렸죠? 건축물별로가 아니라 그걸 합해서 바로 그 연면적 합계로서 함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도시역에서 건축물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 대지는 면적에 제한받죠. 주거적은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적 200, 나머지 기타적은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분할하는 경우에 건폐율 규정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면적의 규정을 위배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 건축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배되게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5번 가능하다 아니라 분할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못 미치게 분할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45페이지 자, 그 1번 문제를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천년부터인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 용적률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알아야 되죠.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용적률을 물어봤으니까 자, 이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가 얼마인가 봅시다. 대지 면적이 천정부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모에 따른 천정부터를 쓰면 되겠고 이제 이 연면적만 잘 이해하고 계산해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이 건축물에 지하층이 있다든가 지상 부속용 주차장이 있다든가 피난정구역 대피공간 있으면 이 면적 빼고 나머지 바닥면적 합계로서 연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연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 박스 안에 보면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계층, 이 지하 2계층은 지하죠. 지상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붕은 평지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상 5계층의 용도를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보니까 지상의 그것들은 지금 제1종으로 되어 있네요. 지상 5계층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지상 5계층은 용도가 지금 전부 업무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실이니까 바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그리고 5계층 다 전부 업무실이고 이제 이 전부 업무실인 5계층의 바닥면적 말면 되겠죠. 바닥면적 얼마냐? 두 번째 동그라미에 그게 있습니다. 이때 이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은 480제곱미터로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480제곱미터 곱하기 5 하면 바로 분자인 연면적의 면적이 나오죠.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58에 40 그리고 54,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400제곱미터가 되죠. 2400제곱미터 그러면 2400하고 이 100을 곱하면 바로 24만이 되고 24만을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공 3개씩 날리면 되죠. 그러면 240퍼센트라고 용적률을 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문제 3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건축물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 가장 작은 용도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건축물 대지 경우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함에 있어서는 제한받습니다. 그때 이 건축물은 이 대지가 주거적이 있으면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 상업적하고 공업적은 똑같이 15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 녹지역은 200제곱미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기타 지역은 바로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좌거지근 용도적에서는 주거지기 보이죠? 여기는 150, 150, 200이니까요. 자, 그래서 3번은 주거지기 보이면 그게 답이 되겠네요.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가지고 바로 이 문제 4번을 체크하고자 합니다. 문제 4번. 이 건축법령상 도시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연면적기가 2000정부터인 공장의 대지는 바로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잡혀있다. 틀렸습니다. 바로 2000정부터인 공장의 대지는 넓이 4m인 도로에 2m만 잡혀도 되고요. 어찌할 때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잡혀야 되냐? 그 공장이 연면적 합계 3000정부터 이상일 때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3000으로 수정하면 맞지만 2000이면 틀린 것이에요. 3000정부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잡혀야 된다. 이렇게 2000이라 3000.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의무사항입니다. 쓰레기등으로 매립된 토지 건축물 건축할 때는 바로 성토 지방개량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3번. 이 허가권자인 군수는 도시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소를 따로 지정해서 환경 정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중요하죠. 담장의 지표의 부분은 건축선 수심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담장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준을 넘어도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5번. 이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에 연면적계 1000m인 공장 대지는 돌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 이 공지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 대지 경우는 직접 돌하고 접하지 않아도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건축을 허용받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바로 쭉 넘어가셔서 252페이지로 가겠는데요. 252페이지 문제 8번. 이 건축법령상 고층 건축으로 피난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데 그러한 것으로는 초고층 건축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다. 그럼 이건 뭐냐? 바로 층수가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고층 건축물이네요.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치라든가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 있다 포인트 잡고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서부터 최대 30회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이와 관련하여 이 준초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49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200m 미만인 뭐 199.9m를 그 말할 수 있는데 그런 199.9m 이하의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를 하게 돼 있건만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한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개 층이 냈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시킨 것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아닌 것은 어떤 거냐. 일단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그 설계에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내진 설계를 다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주택이 건축법상 총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독택 4가지, 단독택, 다주택, 다가주택, 공간. 공동택 4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택, 다주택, 기숙사. 이런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모두 다 이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된다 하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단독택, 5번 다세택 이것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일 때도 내진설계가 되냐? 9미터 이상이죠. 10미터 이상이죠.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미터 이상. 차마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일 때 내진설계가 되냐? 바로 9미터 이상일 때. 이걸 9초 쉽게 이렇게 암기하세요. 차마 높이는 9미터 이상일 때. 그래서 9초.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미터 이상일 때 이 구조안전 서류를 발급받아서 착공신고 할 때 내야 됩니다. 그걸 9초 10키, 10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미터 이상일 때, 차마 높이는 9미터 이상일 때,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차마 높이가 10미터짜리니까 이거 당연히 내진설계 해야 되고요. 3번, 기둥과 기둥과의 사이가 10미터짜리니까 이거 당연히 10키니까 해야 되겠죠. 4번, 이 연면적이 330평부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이 있다. 나무로 된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이라는데 이 목구조 건축물은 바로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부터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 목구조 경우는 바로 500층부터 이상이 됩니다. 연면적 500층부터 이상이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부터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규모 미만이면 내진 설계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구조 건축물이 아닌 나머지 건축물은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바로 얼마 이상일 때 내진 설계였냐 200정도 이상일 때부터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목면 연면적 330정도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이것은 내진 설계를 해야 할 대상은 아니죠. 연면적이 최소 500제곱미터 이상이나 층수가 3층 이상의 목구조 건축물일 때만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256페이지가 나오죠. 256페이지 보면 1번이 나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철거되어야 하는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은 철거할 때 신고는 없다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사한테 신고해야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신고처가 그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철거할 때는 각각 구청장한테 신고서 내면 되고요. 6대 광역시도 자치구청장, 광역시에 있는 군수한테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절대 철거 신고, 멸신고 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세종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사, 팔도에서는 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한테 철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바로 257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이 건축법상 건축업종 인가를 받은 건축업종 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업종 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업, 건폐율은 통합 적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고요. 지하층 설치용도 마찬가지고 부설주장, 주차법상 부설주장 설치용도 마찬가지고 하수법에 따른 개나수 처리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니은은 아니죠. 니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간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 니은이 안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3번만 니은은 안 들어갔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것이고요. 바로 총 6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가 있어요. 대지안의 적용,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 규정, 부설청 설치 규정, 대지안의 적용 규정 이런 것들, 그리고 하우스법에 따른 개인 하우스 처리서 설치죠. 이런 것들은 통합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주택법으로 가겠는데요. 이 주택법은 일곱 문제가 출제되죠. 바로 262페이지부터 보겠는데요. 자, 1번 문제 보죠. 주택법상 용어요청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되고 단독택은 세 가지, 공동택 세 가지 있습니다. 단독택으로는 바로 단독택, 다중택, 다가구가 있고요.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른다면 공간은 아니고 기숙사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파트에서 나오는 주택은 8가지가 있지만 주택법으로 넘으면 6가지밖에 없다. 이런 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 주택법으로 넘으면 이 기숙사하고 공간은 주택에서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265페이지 2번 보겠는데 주택법상 용어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폭 10m인 일반 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이 별개의 주택단지가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반 도로 경우는 폭 몇 미터 이상인 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냐? 20m입니다. 일반 도로는 1-2니까 20m 이상. 그래서 10m로 되어 있는 일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것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요. 2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리상으로 구분되는 1단원구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한도 몇 세대상 배치되도록 하느냐? 300세대 이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때 공구별로 바로 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에 나가고자 할 때는 바로 그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일 것을 요구하나 각각의 공구마다 6m 이상 폭을 둬서 띄고 각각의 공간에 배치할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은 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죠. 그래 200세대 틀렸습니다. 3번 세대구분형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도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에 관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원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게 틀렸죠.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그래야 됩니다. 있는이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형 생활택에 관한 내용인데요. 도시형 생활택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죠. 이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도입했던 초소형 주택인데요. 1인 가구 주택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고요. 이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건설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구별해야 되죠. 일단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거, 그리고 각 세대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할 거, 그리고 도시에 따라 건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 5번, 4번,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죠. 500세대 아니라 30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이 산업주택 개발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건 맞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든가 혁신도시 개발사업이라든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등등. 그래 이런 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지는 공공택지가 되고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공동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문제 4번이 나오죠.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어떤 시설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 토지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가. 첫째, 고속도로 분리되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로 분리되어 있다.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8m,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A 정도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토지들은 바로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보시면
바로 3번이 부적절하죠. 일반 도로는 폭 몇 미터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가? 20미터입니다. 15미터짜리밖에 안 되면은 그 토지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이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택의 일종으로서 원룸형 주택이 있는데요. 원룸택의 요건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특히 2번하고 3번, 4번을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주거 전용면적이 20평부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욕실 및 보일실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거 전용면적이 30평부터 미만이면 욕실 및 보일실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주거 전용면적이 바로 30평부터 이상인 그런 세대일 때만 바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룸택의 각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은 최대 규모가 50평부터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50평부터를 초과하면 원룸의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렸죠.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60평부터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죠. 원룸형 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바로 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8번을 보기에 앞서서 7번은 가볍게만 체크하고 있는데, 이 주택법령상 준주택의 종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할 때 다기노오, 다기노오 이렇게 암기하시고, 다가 뭐냐? 다중생활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상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그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기가 500종부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설에 했고, 500종부터 이상이면 숙박설에 했습니다만은 주택법 놓으면 그 둘 다 다중생활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준주택으로 분리돼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기숙사,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상에서 기숙사는 공동택 일정으로 공부했지만 주택법으로 보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노인 복지택도 마찬가지다. 노인 복지택도 준주택이다. 그 다음에 오피텔 이 네 개 다기노 이걸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7번면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했을 때 2번만 이에 해당하죠. 다음에는 준주택 아닙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됐네요. 1번, 이 기존의 14층짜리 건축물의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된 경우 더 층수 올릴 때 최고 몇 개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냐? 2개층. 만약 기존 15층 이상의 건축물의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될 때는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가 있다. 이걸 아십시오. 1번 맞다. 2번 보면 리모델링 주택자별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다가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정서 구청에 제출한다. 이 리모델링 주택자별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는 이러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리모델링 주택자별은 기존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건 아니므로 토지를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준비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 80% 이상의 승낙서를 받아야 할 경우는 무슨 점 만들 때냐?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를 설립하고자 설립행가 신청서 낼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건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2번 이런 사용 승낙서는 필요 없다. 이걸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은요, 이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세력이 입주자 대표 측도 된데, 입주자 대표 측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전체 동의를 얻어서 전원 동의 얻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신고가 틀렸습니다. 3번은. 4번. 수직 증축형. 이 증축이라고 하는 리모델링과 또 대수형이라는 리모델링인데 주택법서 대수원 행위는 리모델링,
증축행위하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만은 이 공동택의 리모델링을 하려면 경과인수가 차야 됩니다. 대수원의 경우는 사용검사 임시사용일 사용승인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음이 입증돼야 되고요. 증축인 리모델링을 할 때는 15년 이상 경과됐음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보면 수직 증축형 할 때 증축했다고 떡감쳐놓고 증축을 하려면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해당 주택이 몇 년 이상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야 되냐? 15년 이상이죠. 10년 드렸습니다. 자, 5번 질문을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일을 선정한다. 공사할 사람을 선정한다 이거죠. 그래 시공일을 선정할 때는 수익약 방법으로 해야 한다.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대목을 할 건데 수익약을 통해서 하면 부정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시공료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세대군용 공동택 건설 기준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출제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세대군용 공동택의 내용이 개정되기도 했죠. 이 세대군용 공동택은 신규로 건설할 수도 있고 기존택을 리모델링 통해서 세대운용 공동토로 변형시켜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설할 때는 어떻게 기준을 맞춰서 건설하면 되냐? 그 기준을 보겠습니다. 틀린 거 있죠? 1번 맞아요. 2번은요. 자, 세대운용 공동택의 세대로 구분된 각각 공간은 주거 전용지 12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 규정은 폐의돼서 없어졌어요. 원래 14제곱미터 이상일 걸 요구했는데 이런 최소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번은 건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2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주택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1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설 이 말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려고 만든 조합이 아니고 기존의 공동택을 바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뭡니까? 크게 고치는 대수원과 확장공사는 증축이죠. 그래서 이 건설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1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로 이 건설할 때 조합 맞느냐?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이죠. 지역민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이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마다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만들게 된 것이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직장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주택조합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얻어 건설된 주택을 마련하고자 결성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말이죠. 바로 이 대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 80%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이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임의적이죠. 그때. 그래서 1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틀렸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신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으로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된다 하겠습니다. 2번 볼까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한테 등록한다. 틀렸습니다. 이 등록사업자라는 자가 이미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자 등록을 맡은 자니까 바로 그 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별도로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할 필요 없이 공동사업주로 간주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 2번 틀렸습니다.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매도 청구를 당합니다. 4번 국민택을 공급받게 하여 직장주택자만 설립할 수 있는데 국민택을 공급받게 해서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직장주택자로 한정합니다. 이럴 때에는 설립 절차가 되냐 신고하면 되는 거죠. 관할 시장소 구청장한테 설립 신고하면 되지 인가를 받는다 이거 틀렸어요. 인가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5번 리모델링 주택자본 주택건설 예정세 대수. 건설이란 말 나면 리모델링 주택자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틀렸어요. 리모델링 주택자본을 제한 지역주택자와 직장주택자일 때 건설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주택건설 예정세 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된다. 이것은 지역주택자본하고 직장주택자본을 결산할 때 적용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자본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자, 문제 1번 하나 볼까요?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 민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 리모델링 주택자업이죠.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하고자 시장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어떤 서류는 필요 없는가? 3번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해당 주택 소지의 80% 이상의 토지단, 토지 사용 승낙서. 토지를 준비해가지고 그따 주택 건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업은 공동택의 소유자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결정하는 조합이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는 필요 없습니다. 3번의 서류는 지역 주택자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 직장 주택자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이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면 지역 주택자업의 조합원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상속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조합원 자격권을 따지 않고 조합원의 지위가 바로 인정됩니다. 맞습니다. 2번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로 상실한 경우라도 말이죠. 관할 시장수구청장이 야 괜찮아 그건 법적으로 허용돼 라고 인정을 하면 조합원 자격은 있는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 인가 후에 그 말이죠. 자 리모델링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역주택자업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권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는 언제를 기준해서 판단하는가?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기준해서 판단하지 추가 모집 공고일이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틀렸고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자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자업, 이 지역주택자업이 계속 출제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틀렸죠. 이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있다. 2번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 이 잘못해가지고 제명된 조합원도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야 되고요. 3번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총회 의결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이렇게 다시 모집한다. 그때는 신고한다. 이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그 말 지워버리고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 틀렸습니다. 공개 모집이 아니라 바로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하면 돼요. 그래서 4번 틀렸네요. 자, 그래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전에 관여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해서 조합에서 채무해야 됩니다. 상실한다가 틀렸습니다. 넘어가셔서 자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9번을 보겠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지문들이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자비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을 보시면 궁택을 공급 그 말이 중요한데 궁택을 공급 밖에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은 직장만 가능하고 직장 주택조합을 이때 설립신고하고 만들었어요. 설립신고하고 나서 만들었는데 목적을 달성해서 해산하려고 합니다. 해산할 때도 해산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받았는데 이게 틀렸네요. 2번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거부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3분의 3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틀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제하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냐? 50% 이상. 그래서 틀렸어요. 자, 3번 보겠는데 리모델링 주택자의 경우 공동택의 소유권이 수인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여러 명 모두를 접어놓는다. 틀렸습니다. 101동 100을의 소유자 보니까 A의 5형제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진행할 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5명을 각각 조합원 지위를 주는 게 아니고 5명을 대표하는 한 명에게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수인 모두를 접어놓는다. 이게 틀렸어요. 모두를 그게 틀렸고 그 수인 각각을 한 명을 접어놓는다. 그래도 틀리고 그 수인을 대표하는 한 명만 접어놓는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그 자식이 상속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하고요. 자, 281페이지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등록사업자라는 자가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자로서 발행할 때 절대 지급보증 받지 않고 발행을 하게 된다는 걸 구분하시고 2번 이 주택상환 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맞을까요? 틀까요? 이것은 맞습니다. 이 주택상환 사채는 예주로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세대원 전원이 회해 이민가다든가 2년 이상 처리한다든가 세대원 전원이 바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 법정된 사유로 인하여 바로 다른 행정으로 전원이 이사를 간다. 그럴 때는 바로 양도가 가능한데 이때 양도를 하여 그 승계 취득하는 자 이 자들은 명의변경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주택상환 사채에 대한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고 사채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맞다 보고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 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틀렸습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이미 발행했던 주택상환 사채에는 그 말소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주택상환 사채는 유효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갔던 자도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한데요.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발행계획서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았냐?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았는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
1번을 보겠습니다. 이 주택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 따라 포인트 잡고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 면적 10만 점터에 50호의 하한옥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하는가? 포인트는 말입니다. 한국 토지 주택공사입니다. 포인트는 한국 토지 주택공사 할 때 국에다 또 하시고 또 거기에다 국가를 하나 써보세요. 국가라든가 할 때 국, 한국 토지공사 할 때 국, 국구기가 주택법상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계획 승권자가 다 국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두 번째,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 이게 키포인트예요. 국토교통부장 지금 고시한 지역에서는 무조건 주택법상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냐? 국토교통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이 기억력 못다.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장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겠는데, 자, 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데요. 틀린 거. 1번, 주거 전용 단독택인 건축법령상 한옥. 한옥은 몇 호 이상 건설하게 될 때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는가? 50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50호 미만이면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서 건축해서 이용하면 돼요. 2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600세대. 이 수치는 중요하고 맞습니다. 3번, 이 사업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5년의 공사를 시작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받게 된다면 몇 년 이내에 보면서 연장받을 수 있냐? 1년이다. 이것도 알아주시고 이런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권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4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 승권자는 며칠 내에 승인을 개선해서 알려준가? 60일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사업계획 승인 후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권자는 그 사유가 없으니부터 3년 후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연장할 수 있어요. 3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쭉 넘어가면 293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293페이지 7번이 나올 건데 이 7번은 잠시 쉬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